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또 전문가분들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소개합니다. 헤르메스탁의 김시은 연구원,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슬이 전문가 보고 계신 종목 보니까요. 키다리 스튜디오와 대한제강 보고 계신데요. 어떤 종목 분석해 주실까요? 네, 일단 키다리 스튜디오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굉장히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리오프닝 관련주로서도 엮이는 게 있겠지만 지금 이 기업의 내용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라든지 웹툰 등 이제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틱톡에 그 바이트댄스에 이제 웹툰을 공급하고 있다 라고도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바이트댄스는 이제 전 세계 현재 10억 명의 또 그런 유저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탄탄한 기업이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또 인수권에 대한 어떤 호재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레진 엔터테인먼트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 콘텐츠업의 이제 중심이 이런 지적 재산권들을 굉장히 좀 많이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키다리 ENT를 또 흡수합병을 하게 되면서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지금 발돋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뭐 리오프닝 관련주로서도 계속해서 좀 수급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최근에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와 또 레진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바이트댄스에 향후 이제 4년 동안 양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제 콘텐츠들을 또 이제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수천 개 이제 웹툰 타이틀이라든지 이제 신규 제작 IP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뭐 2022년도에도 좀 실적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글로벌 시장의 어떤 그 웹툰 매출이 한 1천억 원 이상 정도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전체 매출이 한 50% 이상 정도가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난달에는 이 바이트댄스에 480억 원 규모의 또 투자금을 지금 유치를 한 상황인데 이번 바이트댄스의 어떤 사업 제휴를 통해서 또 외형 성장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8개의 언어로 운영 중에 이제 플랫폼이 한 13개 정도 되는데 이번 제휴로 인해서 이제 한 12개의 언어로 20개 플랫폼까지 또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적으로 연결이 된다면은 제가 볼 때 앞으로 굉장히 좀 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그동안 이 미디어와 같은 이런 K-문화에 대한 어떤 콘텐츠들은 뭐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미 그 성장성을 많이 좀 입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어떤 산업의 파이는 계속해서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13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두 배 정도가 더 이제 뛴다 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한 263억 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성장주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 쪽으로 보시면서 키다리 스튜디오도 좋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김시현 연구원님의 시각 궁금하네요. 저는 오늘 종목으로 K사인 가져와 봤습니다. CBDC 대표 종목 중 하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전 세계 CBDC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시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K사인과 뭐 KCT, 한네트 같은 종목군들 시세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무래도 중국에서 디지털 그 위안화 사용을 본격화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를 하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중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들이 이제 수백억 원대 디지털 위안화를 거래를 허용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 시장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 발급된 전자지갑만 약 2억 6천만 개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용 장소만 800만 곳, 그리고 거래액만 16조 원 돌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성장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대부분의 중앙은행도 CBDC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 절반 이상의 중앙은행이 이제 관련된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유료화에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단계를 넘어서 2단계 시행 중에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관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중 패권 전쟁 중 하나로 이제 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중국에서 CBDC에 대한 그 사업 자체를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미국이 CBDC에 대한
검토를 도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기준 통화국이고 기준 화폐로 그 달러가 그 사용이 되다 보니까 기준 화폐를 잡고 있는 나라가 강대국의 패권을 잡고 있는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중요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시장적으로도 굉장히 그 커질 것을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주들에 대한 그 테마성으로도 한번 시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K사인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전자지갑 기술 보유하고 있다는 일각으로 관련주로 편입되고 있고요. 실적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 달성하고 있습니다. 잠정 실적에 대한 공시가 나타났는데 매출에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보안시장 관련해서도 시장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4차 산업이 이제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관련해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나 NFT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그에 따라서 보안 관련해서도 중요성이 계속 커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국책과제를 굉장히 많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NFT를 활용해서 미디엄을 토큰 사업 실생활을 접목을 하는 국책과제를 실행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국책과제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뜻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기술력도 굉장히 튼튼한 기업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환경에 특화된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장 자체도 이제 굉장히 기술력이 좋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관련된 거는 이제 자동화된 시나리오 모의 해킹 공격 시뮬레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관련해 가지고 보안 위협이 된다면 그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제거를 하는 기술력이 굉장히 특화가 되고 있고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일단 한네트나 KCT 같은 관련 종목군들은 저번 거래일에 시세가 한번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뭐 K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박스권 상단 라인에서 이제 접근이 나와졌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매수가로도 지금 박스권 라인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21,000원 같은 라인에 이제 짧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CBDC 대표 종목 중 하나 K사인에 대한 분석해 주셨고요. 우리 이슬 전문가가 지금 대한제강도 보고 계신데 최근에 한번 원자재 가격 급등 특히 철강제들의 어떤 수혜 분명히 지금 담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볼 때 이런 철강 가격은 계속해서 조금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대한제강 같은 경우에는 철강 제조 전문 업체 중에 이제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국내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국내 회사의 철근은 주로 이제 내수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중국의 철근이 이제 한국으로 이제 수입을 해오게 되면서 그만큼 이제 단가가 낮아진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제 저탄소 정책도 있고요. 또 이제 베이징 올림픽으로 인해서 가격이 굉장히 아직도 좀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무래도 좀 공급 쪽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공급을 만약에 늘린다라고 한다면은 철근 가격이 앞으로도 좀 하락을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지금 저탄소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철근 가격은 조금 이렇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환경들이 계속해서 좀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일단 올림픽 이후에 또 중국 정부에서 움직임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사회 간접 자본인 뭐 건설이라든지 이제 철강 등에 이제 좀 투자를 하겠다라는 좀 계획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제 저절로 공급보다는 뭐 수요가 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환경에서 봤을 때는 일단 하락할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국내 역시도 이제 철근 수요가 전년도에 한 1,100만 톤 정도 됐는데 올해 이제 1,130만 톤 정도로 이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상반기에도 가격 협상력이 굉장히 좀 우위에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올해 전반적인 전망 자체는 좀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 이제 신규 업체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조금 둔화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올해 이제 전반적인 철근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성장은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내보이. 이기 때문에 현 밸류에이션은 올해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좀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PER이 10배 미만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오늘 한 10%대 상승으로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제강 뭐 지난해 이맘때쯤에 비해서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70%까지 올랐는데 오늘은 9.35%까지 급등하면서 21,05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해서 지금 꾸준히 외국인들, 특히 기관이군요. 수급이 꾸준히 양호해진다는 모습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